근데 어쨌든 지금 너무 그각 주제들이 다 뜨거운 주제다 네, 보니까 그렇네요. 너무 좀 시간들을 조금 이렇게 많이 좀 아이고. 흘러가고 있어서 조금 스피디 있게 좀 진행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준비하던 몰랐는데 하다 보니까 무지하게 뜨거운 주제들이네요. 예, 그래서 이 이재용 그 우리 삼성 지금 여전히 부회장인 거예요? 아직 회장 안 됐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네. 대한 이 항소심. 이 선고를 두고 사실은 이제 언론의 이제 그 보도 태도가 많이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이제 진보 언론을 대표하는 우리 한겨레신문에서는 나름대로 이번에 그 2년 6개월인가요? 그렇죠? 2년 6개월 실형을 예, 2년 선고했죠. 6개월에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을 선고한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무거운 단죄를 법원에서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긍정적인 평가를 네. 했는데 우리 저 한겨레 출신 기자로서 이 네. 한겨레신문의 이런 보도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네. 사실, 경악했고요. 경악했다. 네. 경악했습니다. 아, 이런 사설은 나와서는 안될 사설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 노트북 좀 다시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겨레 사설이 이렇게 나왔어요. 재벌 총수도 예외 없다. 보여준 이재용 단죄. 그러면서 한겨레 논설의 이유가 그거예요. 뭐 이게 다 촛불 시민들의 성과인데, 에? 뭐가 성과냐? 집행유예 안 때렸다라는 거. 재벌 총수인데 보통 집행유예를 때리거든요. 예, 저기 써 있습니다, 선배. 재벌 총수들한테는 보통 집행유예를 때리는데, 집행유예 안 하고 2년 6개월에 실형을 때렸다. 이거 촛불 시민의 성과다. 이렇게 단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사설을 썼거든요. 전 이거 이렇게 나가선 안 되는 사설을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번 이 판결은요,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적폐 판결입니다. 제가 그거는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한겨레를 응원하는 많은 독자분들이 이 사설을 보고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있을까 봐 제가 되게 마음이 아파서 네. 또 열받을 조금 좀 식혀가면서 죄송합니다. 뭐 충분히 뭐 이해는 갑니다만 자, 물론 집행유예 선고하지 않은 건 다행인데 그건 근데 다행인 게 아니라 너무 당연한 거고요. 자, 다시 제가 왜이 2년 6개월 형이 어처구니없는지를 이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6년간 회사 돈 15억 횡령한 경리 직원 징역 5년. 이게 2020년 12월 31일 불과 한달전 기사예요. 한 달도 안된 기사예요. 또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상조회 적립금 17억 횡령 경리 여직원 징역 5년. 2015, 이런 거 엄청 많아요. 예. 자, 근데 이재용 횡령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6억입니다. 인정된 금액이. 심지어 이재용은요, 횡령에서 그친 게 아니라, 아, 이게 나와버렸구나. 횡령에만 그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뇌물을 갖다 바쳤어요. 그렇죠. 범죄 경합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경가법에 의해서 이 사람은 형량이 보통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이런 경우에는 5년 이상에서 30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경합범입이기 때문에 최대 징역이 1.5배까지 상한선 주거든요. 그러면 징역 5년에서 45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그 일반인들 뭐 15억 뭐 이런 거 가지고 징역 5년 때린 거 보세요. 그러면은 이재용의 횡령에서 뇌물까지 갖다 바친 죄면 보통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겠습니까, 선배님들? 예? 못해도 징역 7, 8년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봐줘도 징역 5년인 거예요. 왜냐면 최저 하한선이 징역 그렇지. 5년이거든요. 근데 이재용이 징역 2년 6개월 나왔어요. 말이 하한선의 됩니까? 절반으로. 그렇죠. 하한선에서 깎을 만큼 깎아서 그렇게 5년이 나와도 문제인 건데 거기서 아예 절반으로 반토막 내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한겨레 사설이 칭찬해줬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회사 격리 여직원이나 그 상조의 직원은 분통 터져서 오늘 잠못 잘걸요? 자, 한겨레, 그러니까 조중동은 그렇다 쳐도 진보 언론이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사법부를 바라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는 한겨레의 창간 정신을 완전히 위배한 사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말씀만 마저 드리고 마칠게요. 한겨레가 최근에 이제 김대현 사장 취임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밝힌 게 있습니다. 한겨레와의 삼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 김현대 사장. 예. 네. 그 전에 양상우 사장 때까지는 사실 삼성의 광고를 받지 않았어요. 예. 삼성의 길들이기에 타협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어떻게든 자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그거 한 6, 7년 하다가 진짜 저희들 진짜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김현대 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그런 것부터 밝혔거든요. 저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사설이 나온 것에는 이 김현대 사장의 그런 어떤 회사 분위기, 그 이후에 논설위원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왔는지에 따라서 이번에 사설에 이런 식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감이고요. 한겨레 포함해서 모든 언론이 이 사법부의 이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칼럼을 내는 걸 단 한 곳도, 민중의 소리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선배님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먼저 우리 고 기자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폐사법, 적폐판결. 네. 이죠.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일이 끝도 없이 나오는데, 검찰개혁 얼추 뭐 가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사법개혁이 나오고, 그러나 지금 보셨듯이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마찬가지로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일가, 조국 전 장관 일가가 받는 고초도 문제지만 그것이 그대로 일반 시민에게 반복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려점 아니겠습니까? 네. 재판은 이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반복되어 온 적폐였단 말이죠. 지금 보여주신 몇 개의 기사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우리가 힘 없는 사람이 어떤 죄로 네. 기소, 검찰에 의해서 선택적 기소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저렇게 와장창 얻어맞을 수고, 와장창 얻어맞고, 누구는 빼주려고 별 쇼를 다 해서 준법위원회 해가면서 별 쇼를 다 해서 최저선의 반토막을 내주는 판결이 반의 반토막 나왔습니다. 내려지면 법에 대한 신뢰와 네.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가 네. 사라질 것이고 그것은 곧 온 사회의 부패와 후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살 의미가 네. 사라지게 그걸 되는 것이죠.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언론이 그나마 한겨레였는데 한겨레마저도 이렇게 사설 쓰니까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자, 이건 이제 이번 그 선고 형량의 부당성들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그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단순한 뇌물액수 86억 네. 뿐만이 아니고 그 뇌물을 그 제공한 목적은 기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고 맞습니다. 그 기업 승계를 원활히 하는 과정에서 그 부당하게 이제 그 이 합병을 추진을 하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특히 네.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막대한 이제 그 손실을 네. 초래하면서까지 이 기업 승계를 이제 원활히 하는데 이 정부 또 이 국민연금의 협조를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 국민들의 미래 자산인 국민연금에 엄청난 손해를 네. 끼친 행위란 말이죠. 이게 네. 단순히 개인 재산이나 회사 재산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그 이 범죄의 그 이 가벌성을 참작하더라도 2년 6개월의 형은 네. 절대 감경 사유가 될 수 없는 예, 사건이었습니다. 적어도 언론에서는 이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판결을 마치 무거운 담재로 표현하는 부분들은 제가 볼 땐 뭐 그냥 삼성 눈치 보기 외에는 뭐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재용은 전혀 이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었고요. 재판 내내. 네, 네. 왜냐하면 강요에 의해서 내가 뇌물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계속 변명만 했고 사실은 뒤에 목적인 말씀하신 뭐 경영권 승계 뭐 이런 거 사실 목적이 있었지만 계속 강요에 의한 뇌물이었다라는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근데 도대체 삼성중법감시위원회 그것도 출범했지만 어떤 성과도 못 냈지? 재판장에서 반성하는 모습도 없었지? 특경가법에 의해서 50억 이상의 뇌물도 인정됐지? 그런데도 형량이 반에 반토막 나서 이렇게 판결이 나왔는데 언론이 어떻게 이렇게 진보 언론마저 사법부를 높게 평가한다는 거는 저는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사실은 이재용은 이제 주범격이고 사실 공범으로 기소된 이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있죠. 이분은 어쨌든 이 부회장하고 비교하면 이 부회장이 주범이라고 여기는 그냥 종범쯤 되잖아요. 그런데도 동일하게 이 두 사람한테도 형량이 2년 6개월이에요. 이재용을 그냥 그 자신의 부하직원과 동일하게 결국은 이 부하직원들이 개인의 목적을 개인의 사리를 채우기 위해서 한 게 아니고 자기가 모시던 회장의 원활한 기업 승계를 위해서 네. 하수인 역할을 했던 건데 그 하수인과 동일한 형량 2년 6개월을 부과한 거 이 자체만으로도 저는 이 법원의 이재용 그 회장에 대한 이 양형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그러네요. 예, 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